미주 부각인 한마당 이 잔치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각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관심사를 논의하고 의논하고 또 이렇게 공연을 하는 자리를 정말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 히랍의 그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전생애를 통해서 오는 것이어야 한다.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봄이 오지 않듯이 행복이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악도 저희 이 땅에서 우리 후세들과 또 이 주류 사회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의 이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주 국악진흥회가 앞으로 이 땅에서 정말 이 미주 땅에서 지금 K-POP이 전 세계를 휩쓸듯이 우리 국악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음악이 되도록 이 뉴욕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세조왕실 얼마나 전조왕 대신 하고 있는 흑역이 걸프들굴대 장군 불두봉의 용녀부인 다른독의 세유가막지 공덕박덕막대 장군 살당미대 냉랑막지 제자를 입으로 잡다 무지개 말로 이어다가 왕장의 소멸하니 오늘 여기에 오신 가중 반사가 되기라고 했잖아요 이라고 맘밖에 맞아 성대로 소원 성취만 올리라